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M2I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12일 오후 3시 9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3478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M2I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M2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M2I는 기존의 공장 자동화에서 ICT와 제조업 기술이 융합되어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로 발전하는 추세에 알맞게 기존의 HMI와 스카다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에서 요구되는 기기 간의 연결성, 유연한 기능성, 안전성, 보안성을 갖춘 차별화된 HMI 제품, 스마트 스카다 제품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스마트 HMI를 중점으로 거의 주력으로 이것만 한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HMI 부분은 보통 이제 이게 뭐냐면 자동화 공장에서의 HMI는 현장 자동화 제어 기기예요.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어 기기와의 통신을 통해 생산 현장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조작을 통해 현장 기기에 대한 제어를 수행합니다. 스카다는 원격 감시 제어와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주로 발전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제철공장 시설, 수처리 시설 등의 산업 현장을 중앙에서 감시 제어하고 현장의 공정 처리에서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하면서 설비, 그리고 프로세스의 합리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스마트 HMI 전문 업체예요. 예.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긴 하는데 주력 전문이 HMI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사업인 이제 스마트 HMI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팩토리에 최적화된 스마트 HMI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입출력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 수집과 제어를 위한 리모트 인풋 아웃풋을 개발 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M2I 한번 보시면 배당 수익률 2.5%, 현금 흐름이 그만큼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은 1680억, 발행 주식수는 1679만주, 유동 주식수는 690만주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쪽 이제 밑으로 내려 보시면 요런 식으로 매출액 부분이 많이 올랐죠. 영업이익도 많이 올랐고 당기순이익도 올랐고, 예, 부채 비율은 한 11%대, 예, 영업이익률은 한 32%대, 순이익률은 거의 30%대, 아주 엄청나요. 근데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산업 사이클을 타긴 했습니다. 이렇게 1, 2, 3, 4라고 이제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는 한 요쯤 돼요. 근데 다만 기술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상용화 보급이 좀 이제 더딘 이유는 일선 생산 공장을 약간 살짝 멈추고 좀 달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발주 맞추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갈 거예요. 이 M2I의 스마트 팩토리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M2I는 다른 이제 타 경쟁 업체 대비해서 이제 경쟁력 확보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망도 굉장히 밝다. 성장기 이제 고공 상승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실적도 이제 뒷받침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M2I 한번 보시면 요 M2I의 모습에도 지지선이 이렇게 딱 이제 나와 있고 데이트레이더들 들어오기 힘들게 꼬리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몸통 짧게 하면서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쵸? 이러면은 매집을 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러니까 우상향을 지속을 하면서 매집을 지속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 매도 물량대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려 있는 사람을 아주 천천히 올라가면서 여기 좀 넘어가서 한 2% 먹으면은 팔지 뭐 하고 판단 말이에요. 많이 물려 있었으니까 욕심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은 그래 나왔다라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을 계속 띄우고 그리고 여기 지지선 계속 요 밑에 이제 지지선인데 요 지지선이 계속 지지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랬다가 다 모였다고 생각이 됐는지 장대 양봉 한번 탁 띄우면서 위로 올렸어요. 근데 더 올라가진 않고 봉상봉 그리면서 이제 다시 지지선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때가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 여기서 만약에 지지선 지탱 못하고 밑으로 떨구면은 그냥 기존에 이거 진짜 정말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한번 지지반등 한번 받아주고 또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랬다가 오늘 여기 딱 이렇게 봤을 때 살짝 좀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예, 그쵸? 보이시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뭐 이렇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금융과 뭐 음식 뭐 섬유 이런 거 제외하고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아래꼬리 그리면서 좀 반등은 나와주고 있네요. 네. 시장 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가 막힌 사이트 한번 소개해드리면 여기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는데 저희 소장님이 매일 2개에서 3개 정도의 저기 종목을 주시는데 오늘 3개 주셨거든요. 3개 다 올랐어요. 이스타코, 지니뮤직, KSP 이게 주셨는데 KSP는 18.77 올랐고요. 요 9시 6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스타코도 한 5.36 올랐고 그리고 또 이제 밑으로 봤을 때 지니뮤직도 한 3%대 상승을 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다 올랐어요. 그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와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슈 종목 분석이나 뭐 시황 분석 예측, 주식 강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